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5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청라시티 타워.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사업자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황정환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15년째 답보 상태인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LH와 사업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 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청라시티타워 측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LH가 사업에 직접 나설 것도 주문했습니다. SPC 어린애들처럼 응얼응얼 거리는데 조금 하나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뭐더 달라 해주라면 야, 좀 하나 사탕 하나 더 달라. 이거 언제까지 응석받이하고 계실 거예요? 인천경제청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대책들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이것을 말끔하게 해제를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시티타워를 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LH가 청라시티타워 측에 계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인천경제청도 관련 검토에 들어가면서 계약 해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계약이 해지될 경우 LH가 시공을 마무리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천경제청이 직접 복합시설을 운영하게 돼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공실 등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LH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 찾기가 대안이 될수 있지만 설계안 수정 등에 따른 공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장기 표류냐 착공이냐의 갈림길에 놓인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청라시티타워. 지역 주민들이 인천경제청에 속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